최초의 우주, 그곳에서는 위대한 의지에 반하는 이들로 인해 하나의 우주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대균열이란 사건이 발생하고, 대균열로 인해 나뉘어진 플레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대균열이 발생한 자리에서 탄생한 세계, 플레인 더 게이트. 플레인 더 게이트의 특성상 이곳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일찌감치 발달하였고, 플레인 내의 교류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플레인 더 게이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플레인을 이어주던 더 게이트의 에너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플레인에 넘어온 존재들은 대부분 힘을 잃고 소멸되거나 본래의 플레인으로 강제로 돌아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마법이나 워프 포탈 같이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해주던 기술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이 닫힌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렇게 희미한 기억마저 잊혀질 무렵, 알아도 되려면 무언가라는 일이 등장한다. 몸과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의 워프 포탈들을 찾아다닌다. 문이 닫힌 날 이후 기억 속에서 잊혀진 워프 포탈들은 원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모험가들에 의해 잃었던 힘을 되찾고 다른 세계와 연결된 통로들이 다시 열리게 된다. 이봐, 다들 괜찮아? 갑자기 폭격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주변을 샅샅이 훑었지만 카르텔 잔당의 자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에 따르면 분명 이곳에 카르텔 잔당들이... 설마 잘못된 정보가 내려온 건가? 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카르텔 잔당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폭격에 휩쓸린 민간인들인가? 소지한 무장들을 보니 무법지대의 레인저들 같습니다. 황도 수비군? 이들이 왜 여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도와줘... 부상이 심각하군요. 빠르게 응급조치는 해뒀습니다만 본부로 이송할까요? 작전을 잊었나? 지금은 이 근처에 숨어있는 카르텔 잔당들을 쫓는 게 급선무다. 게다가 몇몇은 지금 이송시킨다고 해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런... 본부에 이곳 좌표를 전송하고 의무 지원을 요청해라. 아군의 강한이라면 그때까지는 버틸 수도 있겠지. 서둘러, 오늘 안에 놈들이 근처에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수색해야 한다. 빌어먹을 황도놈들, 역시 우리를 챙겨줄 리가 없지. 카르텔 잔당인 줄 알았다니, 고작 그런 오인 사격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 저건 뭐지? 죽을 때가 되니 별 이상한 게 다 보이는군. 여긴... 난 분명 무법지대에서... 그렇지, 거기서 황도놈들의 폭격을 맞고... 그나저나 여긴 어디지? 사후 세계인가? 착하게 살진 않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이상한 곳에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역시 재미있는 분이군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찰나의 차이로 생사를 겨루고 그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 이요. 당신은 누구지? 여긴 어디야?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태초의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장소. 원더라 불리는 곳이지요. 아, 골치 아픈 이야기는 질색인데. 이봐, 네메르. 내가 궁금한 건. 알고 있어요. 무법지대에서 황도군의 눈문 폭격을 맞아 죽어가던 당신이 어째서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겠죠? 잘 알고 있네. 이곳에서 당신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 왔답니다. 나를? 어째서지? 이 세계에는 당신처럼 의지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 이 세계가 의지를 가진 당신이 죽는 것을 아직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의지? 이것!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의지의 씨앗이에요. 이게 내 의지? 잠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은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처음 보는 곳에 던져져 이 세계에 흩어진 의지를 모으고 다시 원더를 찾아야 하죠. 의지는 또 다른 의지를 끌어당기는 법. 그 인도에 따라 당신은 의지를 가진 이들을 만나 부딪힐 거예요. 그들을 만나 꺾는다면 그들의 의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겠죠. 잠깐, 원더? 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본 것 말이에요.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아, 그때... 이런... 아무래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가는 모양이군요. 의지가 이끄는 대로 길을 모르겠다면 원더를 부디 당신의 의지가 꺾이지 않길 기원. 머리가... 하루에 두 번이나 정신을 잃은 건 리볼버를 잡고 나서 처음이고. 그나저나 여긴 또 어디지? 그 여자의 말대로 처음 보는 곳에 던져진 건가? 응? 이 기운은? 어린아이? 그런데 어째서 호적수를 만난 것처럼 피가 들끓는 거지? 아이에게 춤을 겨누고 싶진 않은데 일단 아무 말이나 걸어볼까? 이렇게 맑고 깨끗한 하늘이라니 정말 아름다워. 이런 길을 잃은 거야, 꼬마 아가씨? 어? 괜찮다면 내가 길을 안내해줄까?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눈치가 빠른 아가씨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역시 의지를 가진 강자라는 건가. 그래도 꼬마 아이에게까지 총을 겨누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어, 이건 로봇인가? 이곳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 꽤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네. 너, 애들이 예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미안하지만 이쪽도 아이라고 봐줄 마음은 없다고. 이 녀석의 의지가 내 안으로. 그렇군. 그 여자가 말한 의지가 또 다른 의지를 끌어당긴다는 건 이런 뜻이었나? 이봐, 거기 무슨 일이냐? 어린애를 상대로 뭘 하는 거냐? 유괴범인가? 일단 저 녀석을 잡아! 이곳의 병사들인가? 유괴범이라니 날 뭘로 보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구닥다리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놀랍군. 붙잡혔다간 피곤해질 것 같으니 일단 몸을 피해보실까? 어디로 간 거지? 날다람쥐처럼 빠른 녀석이군. 진작 눈앞에 뻔히 보이도록 도망가는데도 결국 잡지 못했어. 일단 아이는 안전하게 구했으니 돌아가 보자고. 이제야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가? 그 정도 속도로 날 잡으려면 100년은 멀었다고? 그나저나 너무 깊숙한 골목까지 와버렸는걸? 이 기운은 분명 바로 근처에서 또 의지가 느껴지는데. 저런 곳에 문이? 신기하네. 안에서 나는 건 술 냄새 같은데. 여기도 무법지대처럼 몰래 술이라도 빚고 있는 건가? 역시 주점이었나? 교묘하게 숨겨진 곳이고. 그나저나 자네도 하늘성에 나타났다는 원더를 조사하러 온 건가? 원더? 여기도 원더가?
저지하는 틀림없어 의지의 기운이군. 그나저나 원더라니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 보아하니 원더가 나타난지도 몰랐다는 표정이군. 원더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겠지. 글쎄, 금은 보아가 쏟아져 나온다느니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느니 소문이 무성하던데. 그런 소문을 믿다니 자네도 어지간히 순진하군. 원더는 과거 시대에 사용됐던 일종의 마법 장치일세. 기록에 따르면 전혀 다른 세계와 연결해주는 문 역할을 했다고 하지. 그래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야 수백 년 동안 작동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늘성에 원더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공국의 병사들이 통제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소문 때문에 혈기왕성한 모험가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그 중에는 자네 같은 강자들도 많고 말이야. 하늘성이라?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겠어? 응? 아,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쳤다면 미안. 잠자코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지. 어, 자네도 하늘성으로 갈 생각인가? 뭐, 일단은 원더가 있다는 건 의지를 지닌 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니까. 의지? 행동력 하나는 마음에 드는 젊은이고. 물론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아저씨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지만 말이야. 이봐요, 당신들 설마 여기서 이래서 젊음이란 좋다니까. 안 그래, 슈시야? 카라카스, 괜히 싸움에 휘말리지나 말고 얌전히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수리비는 당신에게 톡톡히 받아낼 거예요. 어째서? 뉴 챌린저 라운드 1 파이트! 류타! 워터 트리!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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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타! 어째서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는데. 그렇군. 당신에게서는 더 이상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군. 그것 때문인가? 하, 간만에 보는 엄청난 대결이었어. 장에도 하늘성으로 향할 생각인가? 거긴 지금 마력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게다가 공급기사들도 지키고 있다네. 아, 그렇지. 좋은 정보 고마워. 덕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을 잡았어. 그럼 이만. 충고를 해도 전혀 듣고 있지 않네요. 애초에 그런 녀석이라는 거겠지. 하늘성이라 당분간은 그쪽이 시끄러워질 것 같고. 저런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저게 하늘성인가? 정말 하늘까지 닿아 있는 높이군. 어쩌면 저걸 통해 천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도와줘. 저건 아까 봤던 병사들인가? 누군가에게 제압당해 있는 모습인데. 이건 의지의 기운. 역시 하늘성을 먼저 오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 저 녀석들과 실랑이 할 시간은 없겠어. 녀석들이 하늘성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자. 위로 올라갈수록 의지의 기운이 강해지고 있어. 설마 벌써 원더를 찾아낸 건가? 서둘러야겠어. 역시 먼저 온 손님이 있었네. 넌 누구지? 입구에는 경계를 서고 있었을 텐데. 아, 역시 아저씨 부하들이었구나. 다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던데. 그리고 그런 느려 터진 녀석들로는 내 속도를 쫓지 못한다고. 하, 말이 많은 녀석이군. 원더가? 그렇군. 너도 의지의 소유자냐? 아저씨도 어지간히 눈치가 느리네. 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말이야. 어라? 그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하게 생긴 총이네. 게다가 총과 검을 함께 사용하는 건가? 무법지대에서도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무법지대라면 이 녀석 설마? 뭐야, 무법지대에 대해 알고 있다는 눈치네? 아저씨도 천계 사람이었어? 이거 누구 총알이 더 빠를지 궁금한걸.
류탄! 나왔는데! 링가! 뭐야? 의외로 별거 없구만, 아저씨. 이게 하늘 성의 원더구나. 무법지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깜짝이야! 의지의 기운과 같은 기운이 느껴져. 정말 여기에 공간을 이동하는 힘이 있는 건가? 저 아저씨의 부하들인가? 보스! 무슨 일입니까? 보스! 젠장, 잠깐 여유를 가지고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는군. 의지가 이끄는 대로라. 이걸 통하면 천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 여자의 말대로라면 이 원더 너머에 그 답이 있겠지. 저길 봐요! 원더가! 진짜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몇백 년 동안 잠잠하던 원더가 하루에 두 번이나. 원더가 뭔가 또 뱉어냈어요! 저건 미드로션? 그렇군. 다행이야. 그래도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가? 이번엔 하늘을 나는 배 위인가? 네, 참. 이젠 눈을 떴을 때 어떤 풍경을 보게 돼도 좀처럼 놀라지 않을 것 같아. 그나저나 역시 이곳에도 의지의 기운이 있었군. 원더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이런 뜻이었나? 당신에게선 딱히 사악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게 먼저 공격해온다면 어쩔 수 없겠군요. 이 바다에 싸우는 건 좋지만 기왕이면 선체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가가시군요. 안 그렇지?
될 거라니까. 정말 못 말리는 손님들에게 선체가 파괴되지 않은 게 다행일 지경이야. 캡틴, 정말 그렇게 섭피난 소리를 할 때예요? 뭐 어찌됐든 둘 사이에 승부가 났으니 우리는 상관없지 않나? 일단 제국군은 아닌 것 같으니 대화를 해보자고. 딱히 우리를 적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말이야. 나 그러고 보니 여긴 당신들의 배였나? 이거 난데없이 불청객이 된 것 같아 민망하네. 볼 일이 끝났으니 이곳에선 금방 떠날게. 너무 그렇게 걱정스럽게 쳐다보진 말아줘. 볼 일이라면 저 원더를 말하는 건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 원더는 자네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 원더가... 자네, 원더를 통해 어디로 가려는 거지? 내가 왔던 곳으로. 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고. 일단 선체부터 정리하자. 그나저나 이 프리스트는 어쩐다. 드디어 돌아온 건가? 이봐, 거기! 처음 보는 복장인데 어디서 온 거지? 출신지와 소속을 밝혀라! 돌아오자마자 이런 환영 인사라니. 여전하군.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왜 아무 말이 없지? 역시 카르텔의 잔당인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역시 황도놈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뭐냐?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무법지대 출신은 같은 천개인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냐? 하여간 이놈이고 저놈이고 마음에 안 들어.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바로 네 그 눈빛. 한판 해보자는 거냐? 이 기운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귀찮은 녀석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얼른 붙어보자고. 아니, 누구? 유
여기가 헌도 겐트. 헌도에 대한 얘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해 듣긴 했지만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네. 실제로 보니 느낌이 또 새롭군. 이봐, 바쁘니까 비켜. 저 복장은 분명 그때 무법지대에서. 어딜 저렇게 급하게 뛰어가는 거지? 이건? 역시 천계에도 원더가 나타난 건가? 제일 봐라. 어떻게든 열차에는 올라탔는데 이제 어떻게 원더가 있는 제일 바로 향하게 하지? 아무래도 저자가 이 열차의 책임자 같은데? 당신이 이 열차의 책임자인가? 응? 그렇소만. 바쁜데 무슨 일이요? 젤바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젤바? 아, 그렇군. 손님도 그 소문 때문에 거기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 소문? 젤바에 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 말이야. 안 그래도 그 헛소문 때문에 젤바로 향하는 어중인 떠중인들이 얼마나 몰려든겠지. 자고로 사나이라면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보물? 아무래도 이상한 소문이 퍼진 모양이야. 뭐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군인 나으리들이 통제 중이야. 군인? 혹시 헌도 수비군들이었나? 그랬던가? 켄트에서 출발했던 걸 보면 그런 것 같기도. 손님? 아, 아니, 나리! 갑자기 총은 왜 꺼내시고 그러십니까? 미안하지만 열차를 잠시 빌려야겠어. 진로를 젤바 쪽으로 틀어 화물을 실은 열차라면 병사들도 크게 의심하진 않겠지. 그런... 이 기운은? 잠깐! 미안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얌전히 있어줘야겠어.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그만 나오지 그래. 나만 열차에 숨어든 게 아니었군. 그쪽도 젤바에 나타났다는 보물을 찾으러 가려는 거야? 열차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빌리기로 했지. 방금 선로를 틀어서 젤바로 향하고 있어. 열차장도 기꺼이 승낙했고 말이야. 그나저나 그쪽하고는 아직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젤바에 도착한 건가?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도착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군인 나으리들이 통제하고 있어 더 이상 접근하는 건 무리입니다요.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 나으리! 이건 마저 풀어주고 가셔야죠! 나으리! 아직 녀석들은 도착하지 않은 건가? 이게 젤바의 원더.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위선자. 누구냐? 숨는 솜씨 하나는 일품이군. 설마 황도 수비군께서 나 같은 무법자 나부랭이에게 겁을 먹은 건 아니겠지?
무법지대. 이제야 기억하는 건가? 그날의 폭격으로 죄 없는 레인저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 무법지대에서 활동하는 레인저들이라면 전부 카르텔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오만함 때문에 말이지. 그런 게 아니야. 그날의 일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구차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대답해. 그게 너희가 내세우는 정의인가?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네. The Caesar Tractor New Challenger Round 1 Fight! You fight! 군인인 내가 어째서 고작 무법지대인 레인저에게. 천계의 정의를 위해서는 무법지대에 대한 차별을 유지해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난 그런 말을 하는 녀석들에게 언제고 한 방 먹여주고 싶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의에 짓눌려 죽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저건... 여긴 그때 그 원더안? 이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슬슬 나오지 그래! 축하해요. 당신 말대로 이곳에서 당신의 여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짓밟았던 이에게 통쾌하게 복수했더군요. 이제 좀 마음이 후련해지셨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 황도의 녀석들에게 한방 먹여주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한 건 무엇에 대한 복수였지 아직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군.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요. 제가 이렇게 당신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당신이 활약하며 세계에 흩어진 의지의 기운들을 모아준 덕분이니까요. 복수심, 연민, 무력감, 분노. 복잡한 감정들이 당신의 의지 안에 뒤섞여 있군요. 그렇게 나를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어요. 무슨 소리지? 걱정하지 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의지라면 그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 이봐,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군요. 어? 아직 의지가 조금 남아있네요? 그 자그만 의지의 씨앗은 본래 그대의 것. 고생한 대가로 그것마저 빼앗지는 않을게요. 네 녀석, 날 이용했군. 처음부터. 그걸 이제서야 깨닫다니. 당신도 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어째서 위대한 의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설마 내가 그분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도... 나를 부른 것이 그대인가? 그렇건 그대가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대가 대변하고 있는 그 작은 의지는 이곳 차원 더 게이트의 의지. 수많은 플레인 속에서 더 게이트가 남아있을 가치가 있을지 그대의 의지를 통해 시험해보겠다. 유니버시 류탄 카리 안드시
네메르, 당신은 이곳 더 게이트에 너무 큰 관여를 했소. 어째서? 아니야,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나친 지혜가 그대를 눈멀게 했군. 의지를 가진 이들의 운명은 그들의 손으로 정해질 것이오. 그대의 의지를 기억하겠네. 이건 꿈이라도 꾸는 건가? 이젠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고.